어, 후바꾼. 기다리고 있었어요. 떠날 준비된 거지? 준비는 끝났어. 드디어 알파 시그널 계측기의 성능을 시험해 볼 수 있겠네요. 그래, 기대 성능을 발휘해 준다면 일이 쉽게 풀릴지도 몰라. 자, 그럼 매트릭스 11으로 안내할게. 오래된 건물이라 작동하지 않는 게 맞네. 지하시설, 방공옥 같은 건가? 비슷한 역할도 했지만 여긴 지하철역이야. 사람들을 태우고 거미줄처럼 도시를 누비던 교통수단이지. 뭐, 다 지난 얘기지만 말이야. 자, 그럼 알파 고어를 회수하러 가보실까?
릴리, 코어의 위치는 잡혀? 잠깐만요. 맵 데이터를 재구축하고 있어요. 먼저 안쪽으로 가고 있을게. 조심해. 오래돼서 여기저기가 약해져 있어. 길도 복잡하고. 여기서 또 보다니 반가운걸. 저쪽 문은 열어놓는 게 어때?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말이야. 시체 살펴보자. 잠깐 님, 무슨 소리가? 뒤쪽이야. 시체 기생하고 있다니.
야, 시체를 숙주로 삼는 네이티브는 처음 봤어? 앞으로 자주 보게 되겠지. 아, 제발. 위쪽으로 가서 주변을 살펴보는 건 어때? 어? 이브? 이쪽에 보급품 신호가 있어. 녀석이었어. 뭐 징그럽지 않은 녀석은 없지만 열차를 조금씩 침식한 것 같았어. 여기도 맞아. 생존자들이 살았던 흔적이야. 터널에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가 언제였을까?
여긴 좀 안전해 보이네. 잠깐 쉬었다 가자.